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아,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좀 놀다 왔는데 오늘도 영상은 쉴 수 없죠. 아, 오늘 가져온 개체 표현은 붓과 물감 그리고 이젤입니다. 좀 톤들이 좀 비슷해서 어려운 소재가 나왔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한번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영상 시청 바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뿅. 여러분들 신안화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안화구 미친 발생력 패스 물감 아주 훌륭한 번지기 SWC 평생 제평생 신안밖에 써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비교를 안 해봤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 모든 인물화와 모든 입시 그림은 신안화구의 제품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작 지원 받기 전에도 신안화구만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미친 듯한 가성비, 굉장히 훌륭한 물감들. 저 오늘 가져온 제시물들은 뭐냐? 넓적 붓과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라벨이 없는 그냥 물감 튜브, 빨간색 물감 튜브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플라잉 타이거 아시나요? 다들 아시겠죠? 인싸템만 판다는 그곳. 그곳에 가면 있는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이젤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 가져왔는데 아 이번 주에도 제가 저희 집 앞에 스타필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플라잉 타이거 이제 있어가지고 되게 자주 가는데 아 일주일마다 가는데 갈 때마다 DP가 다 달라요. 물건들이 굉장히 이제 회전율이 많고 정말 쓸데없는데 정말 다 사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귀엽고 정말 이제 디자인하고 미술 쪽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자주 가서 보시면 아주 도움도 되고 되게 기발한 상상력도 뭔가 샘솟고 그런 아주 좋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자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나무 색깔이 위에 있는 붓에 있는 나무와 밑에 깔려있는 이젤의 나무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하는 거죠. 저거를 이제 비슷한 계열로 해줘버리면 아무래도 좀 달라붙고 이제 주부 설정이 좀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브라운 계열도 저렇게 레드 색조와 옐로우 색조로 나뉘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차이를 줘서 하면 좋다는 점. 그리고 저 물감 튜브는 중심점을 향해서 방사형으로 저렇게 물감을 칠을 해주면 아무래도 더 질감이 좀 더 확연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운동 방향 맞춰서 붓질이나 소묘할 때도 그렇게 칠을 해주면 확실히 양감이 좀 더 라이브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번 그림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번 그림은 좀 그릴 게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시간 안에 그려내는 그림이라는 점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제 아주 귀여운 이젤이 물감을 푹 눌렀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그래서 생기는 저 주름과 그래서 튀어나오는 저 물감들 그래서 푹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완성하고 나서 그 소리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주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주 초벌을 시원시원하게 바르고 있죠. 저렇게 피해칠해서 단면칠해서 그래서 저렇게 작은 부분들은 피스테이프 안 써요 저도. 그래서 피스테이프를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 특히 큰 물체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피스테이프를 사용을 안 하고 작도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이 거꾸로 나오죠. 아 이게 거꾸로 시범을 치니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저 위에 이젤 좀 빛 양감을 좀 틀리게 칠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애용하는 저 브라이트 레드 정말 색깔이 이쁩니다. 뭐랄까 약간 형광빛이 도는 것 같은데 안 돌고 또 레드 저 SWC 퍼먼트 레드는 아무래도 좀 착색이 될 때 좀 채도가 좀 떨궈지는데 아 이거는 약간 그 레드의 어떤 맑은 기운이 계속 살아있어요. 너무 이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 쓸 때는 아 저 패스컬러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패스컬러를 안 사면 안 될 정도 정말 좋고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해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묘사만 쩍쩍쩍쩍 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초벌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묘사하면서 완성해 나가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초벌 시간을 얼마나 잡으시나요? 저희는 이제 뭐한 1시간 정도 잡고 진행을 하는데, 학원마다 또 이게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아이디 스케치로 굉장히 오래 뜨는 학원도 있고, 저희 학원 친구들도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아니 뭐 아이디 스케치랑 스케치를 막 3시간 뜨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과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3시간씩 하고 또 완성을 한대요, 채색을. 참 신기해. 그래서 저 맑은 저 소프트 블랙, 저것도 당연히 신한화구 거고요. 저 맑은 소프트 블랙 포스터 컬러, 저거는 이제 정말 제가 조용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저거 입시 때도 저 정말 많이 썼고요,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두운 블랙, 우리가 입시를 할때 정말 저 매트에서 딱 감기는 저 착색이 되는 저 블랙의 맛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림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것도 무조건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신 발언인데, 어떤 특정 어디 뭐 브랜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A모사의 어떤 블랙은 광이 좀 돌더라고요, 발랐을 때. 그래서 톤이 깨져요. 갖고 제 친구들은 이제 가끔 소프트 블랙 사와라 이러면은 실수해서 그걸 사오는데, 아, 그걸 또뭐 이미 따서 썼는데 반품도 할 수도 없고, 그 이제 톤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맨날 내거 쓰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입시에서는 또 대비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성해 나가고 있죠. 물감도 최소한의 양감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이제 색연필로 다듬어주는 모습. 물감은 여러분들 어떤 물처럼 흐물거리긴 하지만, 저게 또 이제 말랑말랑한 어떤 저런 끈적이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는 아니고요, 소재이고,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빛을 통과하는 물처럼 그런 소재가 아니라 빛을 흡습하는 흡수성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본 구의 형태, 원기둥의 형태로서 양감을 잡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나무 인절도 아주 최소한의 어떤 나이트 표현과 정리, 그 정도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야죠. 저걸 이제 오래 끌 필요가 없다는 거. 아, 저 부분도 틀려갖고 저또 지었죠, 그죠? 이제 화이트 들어갑니다. 화이트가 들어가면 아주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 저 화이트도 톤을 좀 여러 단계로 좀 쪼개서 써야 돼요. 저걸 이제 친구들이 잘 못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붓도 소리 약간씩 엇나가는 저 느낌. 그러니까 일부러 입시 미술에서는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표현의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거 그냥 너무 깔끔하게만 해버리면 어떤 변화로서 그런 게좀 잠잠해지면서 그림이 좀 지루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 인터뷰를 보면 저런 어떤 변화된 모습조차도 조형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겠죠. 그 사물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여러 모습 중에 하나니까. 저걸 이제 너무 표현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어떤 밑에 깔려 있는 것도 아주 최소한의 나무질감이라는 것만 보여주고 빠르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약간 파여지는 질감과 나이테의 어떤 저런 세월의 흔적들 약간씩 표현을 해주면 나무가 좀더 라이브한 느낌이 나겠죠. 근데 또 이게 완공된 어떤 인공물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빈티지하게 가주는 건또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안 해도 안 좋고,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뭐 기초 디자인은 깔끔한 게 무조건이야, 뭐 혹은 기초 디자인은 모두 입시 미술 밀도가 짱이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우게 칠해버리면 어느 정도 밀도가 있는 그림 옆에 있어서는 그게 깔끔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 눈에 안 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저마다의 스타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또 제시해 주는 어떤 다양한 어떤 경쟁력 있는 전략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따라서 수업을 해주면 뭐 좋겠죠. 제 생각에 뭐 상호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과 제자 간에 너무 또 실눈 뜨고 쳐다보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이 다시 돌아왔죠. 약간 마감을 하면서 좀 제자리에서 보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저 가운데 물감 보시면 약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좀 컨텐츠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